함께 정을 싣고 달리는 TVN 교통방송. 어머니 얼굴도 보이네요. 오늘도 TVN 교통방송. 얼쑤. 자, 이백희의 TVN 차차차.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설 명절 교통 특별 방송 두 번째 날 그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2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출연을 진짜. 네. 아 이분들이 굉장히 성급한 분들이 지금 왔어요 오늘. 예. 자,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수 목비 씨가 일단 오셨고요. 잠시만요. 잠시 후에 목소리 들려주세요. 예, 마이크 열지 마세요. 그리고, 저기 거북선 출신이 아니고요. 거북이 출신 차은성 씨. 두 분의 가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좋다. 쿵짝, 쿵짝, 쿵짜다, 쿵짝. 예. 아하. 다다 궁짜다다다다 따라나나. 아유 상큼하다. 에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지금 저기 당연히 목비 씨는 아니고요. 네. 차은성 씨 목소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다시 한번 두 분 예, 차차차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잠시 후에 이제 고스톱 퀴즈도 함께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고스톱 퀴즈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 두 분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15분 지나서 퀴즈쇼 가겠습니다. 네. 예, 괜찮죠? 네. 그나저나 저한테 옷을 입혀놓으셨어요. 그렇죠. 잠시 후에 동영상 촬영으로 다 촬영한 뒤에 저희 이제 보이는 사이트 쪽에 올려가지고 싹 공개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한테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죠? 예,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은성 씨 아이디어예요. 네. 예. 제가 이제 오늘 설 특집을 맞이해서 예. 또 이렇게 한복 이벤트를 한번 하자. 예. 저희가 또 오늘 참일일까봐 예. 엄청 빨리 출발했거든요, 서울에서. 아하. 네, 그래서 또 전주 한옥마을에 들렀다가 예. 네, 이렇게 또 DJ님 것도 함께 준비를 해가자 이래서 강제로 입혀드렸습니다. 본인만 예쁘게 하고 예. 저는 예. 박수무당을 만들어놔가지고 꽃도령 꽃도령 예. 꽃선비. 아하. 지금 이게 소개를 좀 드리면 스튜디오 안에 3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3명 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의 과한 설정의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사또입니까? 네 맞아요. 사또입니다. 리오너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반드시 동영상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서 오시는 길인지 그동안에 간단한 안부 정도 체크하고 노래 한 곡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아 저는 목비입니다. 예. 예. 뭐 TVN 차차차에서 많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예. 오늘 저 일산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이야. 막힐까 봐. 예. 근데 9시 반에 도착을 한 거예요. 허허. 아 그래서 전주를 오늘 정말 12시에 네. 오늘 시작하는데 네. 예. 마음껏 느끼고 왔습니다. 마치 현지인인 것처럼 네. 엄청난 여유가 있었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애니까 친구일까 또 한 번 사랑받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차은성이라고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거북이라는 그 팀으로 시작을 해서 예전에 이제 예. 빨간꽃, 노란꽃 엄청나죠. 꽃밭, 엄청나죠. 네, 예. 이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이제 예. 아, 그 친구구나 이렇게 조금 아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달도별도라는 노래로 예. 네, 트로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예. 저는 저기 이 거북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다 좋아했죠. 다 좋아했죠. 저희 세대는. 예, 예. 아 그리고 쿨과 저기 비견될 만한 그런 아. 느낌으로 쫙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혼성 그룹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예. 예.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러면은 거북이 이후에 뭐 하고 지내시다가 우리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 저 또 뭐 이제 예, 그 얘기 안 하고 가면 좀 서운할까 봐. 아, 네, 네. 저 예. 근데 19살 때 제가 데뷔를 해 가지고 이제 그때 19살 네네. 때였어요? 네. 속았네. 말지기를 했어. 완전 속았습니다. 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학업도 이제 좀 또 하고 싶고 계속 이어서 예. 대학도 가고 싶고 해서 공부하고 예. 또 뭐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아 트레이너도 네, 하셨어요? 이렇게 음악 공부하면서 그렇게 예. 지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 이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지금 목소리 들으시기에 네. 저는 뭘 해야 좀 그 말도 좀 잘하고 네. 노래도 좀 잘하는 목소리로 바뀌겠습니까? 저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밴드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심지어는 오늘 공연도 있거든요. 아
목 상태가 엉망입니다. 어쩐지 머리를 한껏 세우셨더라. 음주를 즐기시진. 아, 저는 전혀 술은 마시지 진짜요? 않습니다. 예. 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아, 말 네. 때문이구나. 좀 약간 분위기 메이커 스타일 아니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제법 웃기냐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분위기 좀 주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그런 편이죠. 네. 네. 그럴 때 이제 조금만 목소리를 줄이시면 재미는 덜하겠지만 목을 좀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래 한번 가볼까요? 이제 라이브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AR로 갑니까? 노래 좀 바로 듣습니까? 노래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성의 달도 오늘도 박수로 전했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애청자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예, 이게 지금 동일 인물인가요? 사진 속에 사진 속에 분이 맞으신가요? 아, 예. 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작이나 율동을 하시면서 전혀 네. 뭐 숨이 차시거나 뭐 전혀 없네요? 아, 오늘 전주에 예. 오니까 뭔가 예. 느낌이 좋아서 딱 필을 받아가지고 아하. 지금 약간 예. 왔습니다. 아, 왔군요. 그분이 오셨군요. 네. 예.